아저씨, 잠깐만요. 혹시 우리 예전에 본 적 있죠? 아저씨, 28년 전 아저씨 대법 사무실 했던 그분 맞으시죠? 아니에요.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아저씨 사무실 앞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그 사건 재판정에서 목격자라고 증언하셨던 분 맞잖아요. 예? 아저씨, 그분 맞죠? 아저씨, 제 이름 김명훈이에요. 김영훈이요? 예, 김영훈. 이제 저 기억나세요? 그런 이름 모르겠어요. 당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장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모르신다고요? 아, 정말 저 모르세요? 아무래도 사장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나이는 드셨지만 분명히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아, 나 정말 잘못 봤나. 아, 나 그래도 이제 와서 왜? 거의 30년이 다 된 일인데, 그리고 벌 다 받고 나오는데 지금 내가 자백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모른다고 해야 해? 아니,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몰라. 분명 그 아저씨 옛날 그 사람 같았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의 진실이 정말 뭔지 물어보자. 누구 찾아요?
아니면 회사를 찾으시나? 아니, 저 오늘 혹시 김씨 아저씨 나오셨나요? 경비 아저씨요. 경비 중에 김씨는 난데 무슨 일로다? 아, 그러세요? 아, 제가 지난번에 와서 뭘 좀 여쭤봤는데 이곳에서 어르신이 제일 오래 근무하셔서 어쩌면 아실 거라고 해서요. 아, 내가 제일 고참이긴 해요. 아, 이 건물 경비만도 거의 20년째니까. 아, 네. 아, 그럼 어르신, 여기 재개발되기 전에 이 건물 2층에 사채업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사채 사무실? 아, 그 옛날 양사장네 사무실? 양사... 네, 맞아요. 양사장님. 그분 아세요? 아이고, 그 사람은 옛날 옛적에 여기 재개발하기도 전에 쫄딱 망해서 나갔어요. 망해서 나가요? 데리고 있던 여직원이랑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는데 그리고 한참 잘 살더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리 되더라고. 이건 나중에 전해드린 얘기인데 마누라는 일찍 죽고 아들 데리고 겨우 산다던데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요.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근데 또 혹시라도 그 양 사장님 연락이나 그 소식 들으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겠어요? 아니, 근데 양 사장이랑 무슨 사이인데 이러시나?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죽었다고 소문까지 돈 사람이라 별 소식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연락처나 좀 적어주고 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기다. 그래, 언니. 날 때려. 내가 대신 다 맞을게. 몽둥이 질도 괜찮아. 돌팔매 질도 괜찮아. 언니가 강쌤만 용서해준다면 나 어떤 벌이라도 다 받을 수 있어. 언니 강쌤 한 번만 용서해줘. 언니 날 봐서라도 강쌤 한 번만 용서해줘. 어떻게 동생이라는 게 지영부 죽인 남자라. 미친 기집애. 지금 거기 같이 있겠지. 네, 어서 오세요. 홍주 어딨어? 내 동생 홍주 어딨어? 홍주 씨, 여기 없습니다. 이 덤벌을 받을 놈아! 어떻게 감히 내 동생을 가까이 해? 내 남편 죽여서 우리 불행하게 만들었으면 됐지. 어떻게 내 동생까지 넘봐?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야?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오해? 그럼 내 동생 데리고 살면서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야? 내가 얼마나 더 불행해지 얼마나 해! 이 살인마! 이 살인자! 이 살인자! 아빠!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어떻게 모녀가 남의 영업장에 번갈아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죄값 다 치렀다가 나라에서 석방시켜준 사람한테 대체 뭘 또 어쩌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너 뭐야? 네가 뭔데 이 살인자가 죄값을 다 치렀네 어쩌네 그래? 네가 우리 고통을 알아? 그래도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의 폭행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폭행? 그래. 신고해. 신고해! 여기 살인자 있다고 신고해! 신고해! 신고하라고!
어디 어디 어디? 어머니 여기 여기 어떻게 나무실 씨 거기 아빠 빵집엔 왜 갔습니까? 저 인간이 우리 남편을 죽였어요.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이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그래놓고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넘봤어요. 그래서 내 동생 찾으러 갔습니다. 나홍실 씨 여동생을 강수일 씨가 강제로 납치라도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여동생을 만났다고요. 어떻게 내 남편을 죽여놓고 내 여동생하고 만나요? 형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은 죽고 없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아서 돌아다녀요. 형사님 저 인간 다시 감옥에 쳐넣어주세요. 제발요. 홍실아 진정해. 나홍실 씨 입장은 딱하지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두 번 벌을 받는 그런 이중 처벌은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셔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지금 나홍실 씨가 강수일 씨 빵집에 가서 저지른 죄는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형사위권 사안입니다. 어머야, 이거 말도 안 돼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수일 씨, 정말입니까? 이분 선처를 원하세요? 예. 나홍실 씨, 다행히 강수일 씨가 선처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사과하고 정리하는 선으로 마무리합시다. 자, 그럼 바로 훈방 조치해드릴게요.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형사님,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을 죽인 살인자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제 남편 죽인 원수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아니, 법이 그렇다고요. 강수일 씨 이미 죄값 치르고 나오셨잖아요. 아무리 억울하셔도 가서 그렇게 자꾸 피해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요? 무슨 죄값을 치렀다 그래요? 난 아무 내 인간을 용서해. 난 용서한 적 없어. 난 용서한 적 없는데 이 나라가 뭔 내 인간을 삭파하냐고요? 난 용서한 적 없어. 난 용서한 적 없다고요. 아우, 혹시나. 난 용서한 적 어떻게 그런 법이 있어?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석방을 시켜. 피해자인 우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한테 그 살인자 용서하냐 물어보고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은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아무 죄도 없이 죽은 우리 남편 원하는 누가 풀어주니? 그래, 홍실아, 다 잊자. 어? 잊어. 어떻게 잊으라고 해? 어떻게?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다 잊고 살자고 하셨잖아요. 너도 필요 없어. 네 아빠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런 냄새를 치마폭에 쌓여서 나 몰라라 해. 다 필요 없어. 다 너도 움직여. 아, 그래서 그 사람 빵집에 찾아가서 행패 부리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 내 원한이 풀릴 것 같아서 그랬어. 어떻게 엄마. 아, 그럼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제 손으로 죽일까요? 엄마가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엄마가 원하시면 제가 지금 가서 그 사람 죽이고 아버지 원수 갚을게요. 그래요! 안 돼! 안 돼, 오빠! 그래! 안 돼! 오빠! 그래! 오빠! 오빠! 그래! 제발 그러지 마! 그래! 오빠가 좀 왜 이래! 이거 놔요. 내가 가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 아버지 원수 내가 갚는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래, 그래. 그러지 마, 제발. 오빠, 나도 잊을게. 다시는 그 사람 가게 찾아가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그러니까 오빠 그러지 마. 그래,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란이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힘내. 예, 엄마 잘 위로해주고 와. 집 걱정하지 말고. 네, 언니. 아유, 이럴 때 홍주가 네 엄마 옆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홍주 걔는 왜 그런 남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예, 네 이모는 지금이라도 네 엄마한테 와서 싹싹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 이모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그래, 알았어, 하긴. 예, 얼른 들어가 봐, 나 갈 테니까. 네 엄마 혼자 두지 말고. 네, 어머니. 어머니, 운전 조심하세요. 그래, 알았어. 들어가, 얼른. 네네. 아휴, 홍실 쟤를 어쩜 좋아. 은영 언니. 어, 홍주야. 너 지금 어디야? 너 네 언니 말대로 강기사 그 사람이랑 몰래 살림 차린 거야? 그런 거야? 아니야, 언니. 아,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 없는 애가 아니지. 너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서 네 언니한테 용서 싹싹 빌어. 오늘 네 언니 너 때문에 강기사 빵집 다 뒤엎고 경찰서까지 갔었어. 아니,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나 왔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 너 보기 싫어.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언니, 내가 언니 마음 아프라고 일부러 강쌤 좋아한 거 아니잖아. 강쌤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이제 강쌤한테 그러지 마, 언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언니. 너 지금 또 그 사람 대신 변명해 주러 왔니? 아직도 강쌤이야? 너 나가. 나가!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언니. 그리고 나 지금 강쌤이랑 있다 온 거 아니야. 언니, 그러니까 제발 강쌤한테 그러지 마, 언니.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얼추 정리 다 됐네요. 네. 태풍 씨,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 뭘요? 저 오늘 경찰서에서 다른 일은 없었어요. 아빠랑 태풍 씨가 저한테 경찰서는 오지 말라고 해서 혼자 마음 많이 졸였어요. 별일 없었어요. 사장님은 피해자시니까. 피해자요? 그럼요. 뭐 과거에 사장님이 그런 죄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죄값 다 치르고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세요. 그래도 태풍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빠랑 나랑은 아무 말도 아무 변명도 할 수가 없는데. 아까 경찰서에서 형사분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함부로 할 권리 없다고요. 그러니까 도란 씨,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태풍 씨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저 지금 도란 씨 위로하려고 없는 말 일부러 만들려는 게 아니고 팩트가 그래요, 팩트가. 그리고 그분들 이제 아마 다시는 막무가내로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고마워요. 보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오늘 빵이 많이 나와서 빵 봉사 다녀와야겠어. 빵 좀 포장해줘. 아빠, 응. 저도 같이 가요. 저도요. 그래, 그렇게 하자.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네, 복 받으세요. 아, 네, 신부님. 홍주 씨 오늘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홍주 씨 마음 잡은 것 같으니 걱정 말라고 전화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신부님. 무슨 일 있어요?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빵도 다 떨어졌고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저녁 먹어요. 매콤한 낙지볶음 어때요? 그래, 좋다. 태풍이도 같이 가서 먹자. 저도요? 도란 씨는 괜찮아요? 그럼요, 같이 가요. 술 마시나? 아, 그 살인자 다리 뭐가 아쉬워서 아직도 못 있는 거야. 아, 진짜 속상해 정말. 아. 자, 태풍이 한 잔해. 네. 우리 도라니도. 감사합니다, 아빠.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자, 아빠 빵집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아빠, 낙지볶음 진짜 맛있어요. 어, 대박. 사장님, 이 낙지볶음 장사에 대박나겠어요. 뭐 대박까지야. 아이들 먹어. 사장님, 한 잔 더 받으십시오. 도란 씨, 장인어른, 저 왕서방입니다.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왕서방이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장인어른, 왕서방이 왔습니다. 어. 장인어른! 아, 장인어른, 제가 지나가다가요. 이 도란 씨가 좋아하는 귤이 있길래 사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 고맙네. 도란 씨, 나예요. 아니, 근데 이 남자가 왜 여기 있지? 아, 내가 헛개 보이는구나. 네. 오케이, 보인다. 태국 씨. 왕 본부장. 태국 씨. 왕 본부장. 태국 씨. 태국 씨. 왕 본부장 안 들어온다고 집에서 걱정하나 보다. 아, 네, 아빠. 네, 어머님. 어머. 너
지금 우리 대륙이랑 같이 있니? 너 왜 우리 대륙이랑 같이 있어? 니들 다시 만나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대륙 씨가 술 취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뭐라고? 엄마 얼른 가요. 어?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아 우리 대륙이 걔가 술이 취해서 도란이 걔네 집에 가서 뻗었대잖아. 그래서 지금 대륙이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기 놔둘 수 없잖아요. 나 우리 대륙이 그런 집에 한시도 놔둘 수 없어. 이리 가 얼른 가. 네. 아버지 다녀올게요. 아우 형 이리 와봐. 아유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이 우리 형이 여기를 왜 왔지? 아우 형, 아 술이 취해서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걸 좀 까먹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형, 어? 유루가,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아 진짜, 아 형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어? 야 뭐 안 되긴 뭘 안 돼 임마. 여기 우리 장인어른 댁인데 나 여기서 오늘 자고 간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라. 아 형, 형, 아우 대륙 씨. 어, 도란 씨, 나 불렀어요. 제 동생분이 데리러 왔는데 정신 좀 차리게. 아, 예. 죄송합니다, 장인. 근데 이 사람 요즘에 자주 오네, 이 사람. 아, 형, 정신 좀 차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어디 간다 그래?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도란 씨, 아니, 너는 신발 신고. 브라질. 아, 어, 형 조심. 아, 조심해 조심. 아, 빨리 빨리 좀 가. 알았어, 엄마. 아, 감사합니다. 아,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아휴. 빨리빨리 좀 가. 나 여기 1분도 있기 싫어. 알았어. 아휴, 술 냄새 진짜 내가 못 살아. 아니, 이 밤에 술을 먹었으면 얌전히 집에서 잠을 잘 것이지. 여긴 왜 와, 왜? 엄마, 형이 많이 힘든가 봐. 힘든 게 뭐가 힘들어? 7푼이 8푼이. 아이고, 진짜. 아휴. 아니 근데 저 둘이 따랑 있어가지고 저 남자 말이야 이 시간에 이 집에는 왜 와? 같이 식사하고 있었나 봐. 둘이서만? 아이 참 엄마는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강 기사님이랑 셋이서. 아니 아무리 빵집 종업원이어도 그렇지 이 밤에 무슨 집까지 불러들여서 밥을 먹여? 어휴 내가 저런 애가 우리 며느리였다 진짜 찝찝하다 찝찝해. 나왔어. 어, 대륙이 잘 데리고 왔어? 아유, 이륙이가 지 형 데리고 오느라고 고생했어. 아니, 당신 내일 대륙이 일어나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 이호란 전체 집에 술 취했어 찾아가고 진짜 모양 빠지게. 알았어, 내가 내일 기회 봐서 얘기할게. 아, 진짜. 어머, 여보, 요 형 어딘가 봐. 여보세요, 왕경욱입니다. 뭐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만 가겠습니다. 왜? 왜? 왜 어머니가 또 명의 찾으신데? 지금 뭐가 안 좋으신가 봐. 어머, 진짜. 아유, 내 팔자, 진짜 팔자. 아유, 정말. 이제 명의 못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정말 나빠요. 응? 저 정연한테 미쳐서 어떻게 자기 자식도 버려요?
양년아, 네 년이 우리 명인 버리라고 꼬셨지? 어머니,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너, 네 년도 나빠.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미랑 너, 우리 명인 버리라고 속닥거리고 이 나쁜 년.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나 역시 나갈 거야. 우리 명이 찾으러 갈 거야. 어? 우리 엄마가 우리 명이 절대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신다고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나 이제 아버지 말도 안 들어. 나. 어머니. 나 여기서 안 꺼내주면 여기 있는 걸 내가 다 부셔버려. 할머니. 할머니. 진정시켜주세요. 빨리요. 진정하세요. 야, 아버지, 사람들이 나, 인원들이 나 죽어, 죽여, 아버지. 아버지, 인원들이 나 죽여, 아버지. 아버지, 명이야. 명이야. 아버지. 엄마랑 다야 데리고 집에 가. 난 여기 있을 거야. 아버지. 내일 아침에 최기사 보내. 알았어요. 무슨 일 있음 전화해요. 가자. 어머니 진짜 어쩜 좋아. 나 진짜 살다 살다 이런 치매는 처음 봐.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명의만 찾냐고. 명의만 우리 보고 어쩌라고. 어머니 조금만 진정하세요. 니들은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치매 걸리면 요양원에 보내고 절대로 찾아오지 마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망가져. 그렇게 총명하시던 분이 왜 치매하고 개발이 안 돼가지고. 잔다고? 우리가 마루에서 자자. 엄마가 여기서 자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직구할 때까지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자. 그래야 여기 많이 불편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장모님이랑 이모님께 죄송해서 그렇지. 에이 아니야. 그런 이유라면 미안해 안 해도 돼. 우리 엄마랑 이모랑은 고래 네가 우리 집에서 지낸다니까 너무 좋아해. 정말이야? 정말.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잖아. 근데 아들 하나 생긴 것 같다면서. 남자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신기하대. 그래? 뭐 그러면 다행인데. 아 근데 장모님이랑 이모님은 왜 안 들어오셔? 찜질방에 가셨어. 우리 먼저 자래. 찜질방? 또? 아이고 아무래도 우리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 참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랑 이모랑은 찜질방 매니아야. 겨울에는 찜질방이 최고라면서. 그래? 어.